나는 그래서요, 난 진짜 목사로서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요,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게 오세요. 예? 아우, 교회 가자. 아우, 장목사님 부흥이 오셨어. 아우, 교회 가자.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두 번째 왔으면 예배 드릴 때도요, 행복하게 드리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설교는 안 듣고 주부에다 오만 낙서 다 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행복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 돌아가실 때도요, 행복하게 들어가. 아이고, 아쉬워라. 벌써 끝났네. 아이고, 내일 또 와야지. 이러고 가야지. 아유, 씨, 겨우 끝났네. 어떻게 그거 들킨 것처럼 웃냐, 어떻게? 아니요. 아니요.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 아, 장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웃기기만 하길래. 그게 무슨 설교냐고 말이야. 웃기기만 한다고 그랬대. 아,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웃음 속에 내용이 있고, 웃음 속에 복음이 있고, 웃음 속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으로 그래서 그걸 인제 알았어? 그런데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웃기기도 쉬운 건 아니야. 더군다나 부산에서 웃겨봐. 어떤 목사님은 웃긴다고 교인은 안 웃는데 자기만 웃고 있어, 자기만. 왜? 자기는 내용을 아니까 웃음이 나는데 교회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혼자 웃느라고 웃길지를 몰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삶에 그저 행복이 막 알알이 막 이렇게 맺혀서 툭 터지면 행복이 터지고 툭 터지면 행복이 터지고 봉숭아 연정처럼 꼭 터지면 터질 것 같은. 할렐루야. 막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그게 어디다? 에덴 동산이다. 두 번째, 에덴은 두 번째 보기에 아름답고 아름다울 미죠. 먹기에 굿굿 좋은 선이죠. 그 다음에 거기는 생명 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는 같다. 그러니까 생명은 진이다. 어메, 에덴 동산에는 진선미가 있었다. 하, 나 이렇게 말하면 지어내기도 잘 지어낸다. 그런 사람도 있고 참 말씀을 깊이 본다 그런 사람도 있죠. 참 중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에덴 동산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 조건이 필요한데 참진, 아름다울 미, 착할 선, 이게 있어야 된다. 예. 여러분 개인 속에도 꼭 진선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 속에도 진선미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교회와 직장 속에도 반드시 진선미가 있기를 바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내가 거짓말만 하면 돈이 많이 생겨. 그러면 거짓말하고 돈을 벌어야 될까? 돈을 포기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까?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 답이 두 번 나올 것 같으지? 말은 돈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런가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저는 내가 인생을 나도 살아보고 사는 걸 보고 내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옳은 듯 해도 지나고 보면 진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가치가 있다. 시작. 이거를 어떻게 내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네. 이거를.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건데. 이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자세하게 여러분이 연구를 해봐봐요. 자, 에덴 동산에 돈이 없어서 행복이 깨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들어와가지고 거짓이. 거짓이. 거짓이 에덴의 행복을 깬 거야. 돈이 깬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은 지금 돈 없어서 불행한 줄 알아. 아니야. 돈 주면 되고. 아니야. 잠깐은 그게 맞을지 몰라. 그러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진선미가 없어서 그래. 나는 오늘 여러분 제발 아름다움의 가치를 이렇게 보세요. 참 진짜 어쩌면 이렇게 꽃꽂이를 잘 해놓았어. 저렇게 해놓으면 그냥 저기서 아름다움을 느끼란 말이야. 아우 세상에 너무 아름답다. 이래야 행복한데 어지간히 돈 갖다 처발라 놨네. 네 돈 들었냐? 아, 내 돈이 아니래도 그렇죠. 물론 말이라는 건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데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을 장미 한 송이 갖다가 하면 되겠어요? 뭔가 나는 결혼식도 아름답고 교회는 그것이 한 주간 꽃꽂이 장식이 되니까 윈윈 하는 차원에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 속에서 에덴 동산은 못 갈 망정 에덴을 꾸미고 결혼식을 하면 사진도 아름답고 보는 이도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이 그 아름다움을 느리고 느끼면 모든 이가 얼마나 아름다우련만 너는 어째 저걸 보고 그렇게 돈 갖다가 발랐다고 그 따위로만 느껴지냐 그 말. 매사를 그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그곳에 에덴의 행복이 있겠냐 그 말. 응? 여러분 참 아우 정말 남자들 특별히 잘 좀 들으세요. 아내가 40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요 돈이 좀 들더라도 장미 40송이 사서 여보 사랑해요 한마디 리본 달아서 좀 주어보세요. 그걸 받은 아내는요 그거보다 100배 충성합니다. 남자한테 맞아요 들려요 그냥 감격해서 그냥 막 내가 우리 신랑을 위해서 죽어야 돼 막 이렇게. 그것이 힘들면 한 송이라도 사서 한 송이를 사서 거기다가 써 40개. 여보 미안해. 당신 40회 생일인데 40송이 살려고 부르니까 불필요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받는 당신도 기분은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사왔냐 싶을 것 같아서 40송이라고 썼어. 한 송이지만 여보 40송이로 알고 받아. 내가 돈 벌면 그때는 진짜 40송이로 사줄게 여보 사랑해. 그 감격이 얼마나 사랑해 찌릿찌릿과 찡을 불러일으켜서 건강하게 부부가 행복하렴만. 그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방법 가르쳐줄게. 이것이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꽃꽂이를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건 다 뜯어내거든요. 그때 이놈을 얻어다가 여보 아우 뭔 돈이 있어서 이런 꽃을 사왔어요. 그런 얘기는 묻지 마라. 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그 돈 얘기를 하는가? 그저 내 마음을 당신이 받아주면 되지. 나는 장미를 볼 때마다 장미 속에 새겨진 당신 얼굴을 봐. 어떻게 당신이 장미 같겠는가? 화무 11홍이라 꽃은 열흘 못 가지만 당신은 지금 나하고 20년 가까이 살아도 갈수록 더 피어나는 장미꽃 같아. 여보 봐봐 돈 하나도 안 드려도 당신의 마음이 없어서 그러지. 술집 여자는 어지간히도 잘 갖다가 주고 썩을 놈. 왜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는 줄 아세요? 돈을 안 벌어다 줘서? 아니에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향한 진선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선미가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선함이 있어요? 소락배기만 빽빽 질렀었고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 죽이려고나 했었고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요. 죄송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자들이 살면서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실수하면 전이가 나한테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나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실수할지라도 우리 신랑은 나를 다 용납할 거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우리 신랑은 다 용서할 거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실수하면 할 줄 없다. 나는 정신 차려야 된다. 오늘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상태입니까? 반대로 오늘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상태입니까? 진선미라는 건 결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이고 여보 당신도 이제 흰머리가 하나씩 생기네. 아이고 진짜 더 멋있어진다. 왜? 흰머리가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머리를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아이고 다 늙어가네. 이제 다 늙어가. 머리도 희끄무니 다 늙어. 그게 표현이 그게 뭐냐 이 작거다. 진선미가 그 속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지. 여러분 에덴 동산이 거짓이 들어가서 깨진 거요. 에덴 동산이 돈 때문에 깨진 게 아니오.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짓 때문에 깨진 거요. 응? 진선미가 회복되면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네. 네. 진선미가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된다. 시작. 진선미가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된다. 네. 그러니까요, 이 환자들은요, 특징이요, 간격이 없다니까. 환자의 눈에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냥 짜증만, 그냥 짜증만. 네? 여러분, 의사선생님이 회진해 주고, 간호사가 약을 주고, 주사 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잠도 못 주무시고 저 때문에 애쓰시네. 아이고 제가 빨리 나을 거예요. 이래야지 빨리 낫지. 언제 낫는데요? 아 빨리 좀 낫게 좀 해줘봐요. 어떤 의사가 병원에 묶어두려고 하는 의사가 어디냐. 하루라도 빨리 나서 퇴원시키고 싶지. 자기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해야 낫지. 앉아서 오만 불평은 다 돼. 아이고 진짜 그냥. 아우 진짜 그냥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딴 병원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진짜. 교인도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지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뭐 바빠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아이고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오냐 진짜. 목사님 교인이 많아서 혹시 저를 알아볼지 모르겠네요. 이러면 될 것을 알겠냐 그 양반이 나 같은 사람을. 너는 왜 너를 비하하냐? 너도 모르는데 내가 알겠냐? 말을 해도 무슨 꽈배기 은사를 받았나? 비비 비비 꼬였네 시크류 봐. 사람이 뭔가 순수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그래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은 절대 꼬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순수하라. 그래야지 건강. 산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아이고 야호 그래야 막 진선미가 통해서 건강 회복되는데 언제 내려간대야. 말기 암 환자가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얘가 앉아서 죽을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 얘 기왕에 죽으려면 건 앉았지 말고 그냥 내 하고 싶은 운동이나 하다 죽는다고 나가 뛰었어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뛰다 죽자 그냥. 뛰다 보니까 체력이 붙어서 암을 이기고 나서 버렸어요. 이게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실화요 실화.
신문에 대문장을. 그러니까 그걸 본 암 환자 부인들이 신랑을 다 내보낸 거예요. 운동을 하고. 응? 운동을 다 살았다고 다 내보냈어요. 그게 뛰다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뛰다가 살아난 사람은 뭐고 뛰다 죽은 건 뭐예요? 연구해봤더니 뛰고 살아난 사람은 즐겁게 아직도 아무 별거 아직도 그냥 주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하고 이제 뛰다 살아났는데 죽은 사람들은 내가 빨리 죽어야 이 짓 아니야 내가 다 죽어버렸어. 근데요 진짜 이런 얘기는 내가 마음에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계속 어렵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선미 중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도와달라는 편지는 수백 통이 와요. 다시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 편지는 거의 한 통이나 올까? 야, 자기 필요한 쪽으로는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 필요 충족에 대한 감사는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큰 교회도 다 어려우실 텐데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의 그 사랑이 내게 1년 동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돈 듭니까? 드네, 500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아름다움을 알고 감사함을 알고 선함을 알고 진실함을 알고 할렐루야. 그럴 때 건강이 막 그러니까요. 이거 내 좀 어려워도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못 알아듣더라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흘러요. 우리 몸에는 뭐가 흐른다고? 이 세상이 전기가 흘러. 그걸 잘 못 느껴서 어떤 때는 옷도 짜자작 짜자작 그러죠. 그게 다 전기가 흐르거든요. 자동차의 원리나 사람의 원리나 비슷한데 자동차 엔진 속에 뭐가 들어가? 휘발유가. 그러면 뭐가 반짝해? 플러그에서 전기가 반짝하면 팡 타는 그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크랭크 축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가는 게 자동차라 그 말이요. 저 양반은 무슨 자동차 정비학원 나왔다냐. 아니야, 그러니까 상식으로 아는 거지. 우리 몸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다 당분으로 분해해서 그 당이 자동차로 휘발유처럼 어디 속에 들어가? 세포 속에 들어가. 세포 속에 딱 들어가면 그 세포 속에서 탁 태워. 그걸 그 태우는 그 에너지가 에너지요. 그러니까 자동차 속에서는 뭐가 타듯 휘발유가 타듯 우리 몸 속에서는 뭐가 타? 당이 타는 거예요. 당이. 근데 그 당이 속에서 타야 뭐가 나오는데 힘이 나오는데 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태우지를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다 나오는 사람을 당뇨 환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타야 되어서 에너지가 되지를 못하고 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갈까 보니까 세포 문이 다 닫혔어. 그 세포 문이 왜 닫혔나 봤더니 기름기가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그래서 꼭 끊어가지만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뚱뚱해. 물론 빼빼한 당뇨 환자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왜 뚱뚱하다는 말은 세포에 기름이 많이 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찌직하고 스파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에 스파크를 일으키는 게 진선미라. 진실과 선함과 아름다움 속에 그걸 느낄 때 으아 할 때 찌찌찍 으아 찌찌찍 으아 찌찌찍. 그런데 그 으아 이게 없어졌어. 언제부턴가. 그게 환자야. 그러니까 환자를 잘 보세요. 감격이 없어.
환자들의 특징을 봐봐. 감격이 없어, 감격이. 예? 본인이 뭔가를 감격을 해. 그러니까 감격은 없고 복잡하기만 해. 그러니까 감격은 없고 뭐만 나와? 짜증만 나니까, 짜증만 나니까 몸이 약해지지. 그래갖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이 권유하죠. 운동하라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 목사님들도 다 죽게 생겼어. 그냥 운동하라니까 이제 나이 먹으니까 할 운동이 골프밖에 없잖아. 딴 건 힘들어 못하고. 그래갖고 이제 골프하다가 살아나, 이 양반이.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골프 쳐서 사는 줄 알아. 아이고, 그게 골프 쳐서 사는 게 아니고, 왜 골프장 가서 살아났냐? 폭작폭작! 보다가 골프장을 딱 가보니까 푸른 잔디가 막 쫙 깔려있는 걸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야! 그래서 살아난 거요. 이야! 시작! 이야! 고개 진선미란 말이요. 그 감탄, 고개, 이야! 이거를 세상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노래가 있어. 교인이 표현한 노래 말고 세상 사람이 표현한 노래. 그게 무슨 노래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세상 노래 가운데 제일 괜찮은 노래. 거리는 부른다, 환희에 빛나는 춤추는 거리다. 짜자잔 짠짠짠, 인생은 속삭인다. 불타는 로망스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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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의 사랑아. 휘파람 불며 가자 내일의 청춘아. 짠짜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최고의 좋은 노래야. 내가 알고 있는 노래로는. 그러나 이런 노래 부르면 죽어가지. 이런 노래 부르면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며 해체! 죽어. 그 시절 부르더니 어느 낙엽 지고 죽어. 그거 그러면 교회는 어떤 찬송이냐? 나이에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불길 같은 성신 우와 착한 구 그 안을 누리기에 아 지금 강림하소서 우와 자 영광 호호이어 주소서 우와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흐아미 이르아 어짜짜 그 봐요. 아니 우리 찬송 인도는 분 말이요 이렇게 좀 해봐. 찬송 인도를 신나게 이 진선미가 회복되게 그냥 문 찬송이 이렇게 영 시원찮아요. 부흥이 해놓고 그러니까 부흥이 해놓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 가보면 꼭 노래를 불러도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권하여 한 장 더 부릅시다. 돌아와 돌아와 한 장만 더 부를까요? 만세 반석에 올린 다 죽었다. 그러면 안 돼. 오늘 여러분 우리 진실합시다. 그리고 우리 선합시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가치를 압시다. 그러니까 옷을 하나 입어도 어떻게 아름답게 머리를 하나 해도 어떻게 아름답게 절대 파마 야매로 하지 말고 손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그래도 여기 혹시 교인 중에 미장원 하시는 분은 교인이 오면 형편에 맞춰서 좀 싸게 잘 해주세요. 에? 싸게 해주기 힘들면 그냥 두 번 오면 한 번은 무료로 해줘. 에? 그래서 좀 머릿결이 제대로 좀 갈라지지 않게. 에? 이걸 들이따 야매로 그냥 하니 약품도 싼 데다가 이거 타이밍을 못 맞, 다 고실하져가지고 막 머릿결이 갈라져가지고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여러분 할머니일수록 잘하셔야 돼.
왜? 그 아이도 머릿결이 기름기 다 빠진 데다가 그놈 잘못 복권하 버리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참 찬송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는 그런 게 그렇게 놀라울 수가 없어요. 진실로 진 선함과 선 이인자하심이 이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에덴 동산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박수를 치는 그것이 벌써 여러분에게 진선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반응이 와야지. 뭔 또 설교다 말고 노래는 그렇게 불러제게 닿는다니. 그러면 너는 뭐냐 도대체? 매 사사 껌껌이 다 시비에 어떻게? 어? 그럼 하나 물어보게.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냐? 없쇼. 그러면 되겠어요? 참 어찌 우리 장 목사님은 말씀도 은혜롭지만 어쩜 이렇게 노래도 구수하게 잘하냐? 이리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어지간히도 둘이 유행가는 왜 불러 쌓는다냐. 봐봐요. 제 설교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시종일관 재미없게 그저 교회식으로 하면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대번에 채널 바꿔버리지. 응? 여러분 교인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님은 귀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를 나올 거 아니에요. 뭔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는 다양하게 따져보고 얘기를 좀 해봐봐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 가지고 다 평가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요만한 지식 가지고 그걸로 다 평가하려 하지 말고 저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다양하게 봐보세요. 저 때문에 자살하려다 살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저 때문에 술, 담배 끊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저 때문에 정말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이 힘을 얻은 사람이 수두룩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데 시종일관 내가 목사님들 하는 스타일로만 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는가? 나도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다양하게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눈에 거슬리면 다 잘못된 거다. 당신 눈이 주님의 눈이 아니라는 건 왜 모르고 있어? 네. 더 얘기할 거 없어. 오늘 여러분은 이 진선미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이 어려워서?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훔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왜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자기 스승을 팔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뭐가 있었다? 진선미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덴 동산은 물이 있었다. 모든 문명의 발상은 다 뭐를 끼고 돼요? 강을 끼고. 그래서 독일은 무슨 강? 나인강. 이집트는 나일강. 중국은 황하강. 미국은 미시시피강. 대한민국은 한강. 그러면 백제의 부여는 금강. 신라의 경주는 낙동강, 고구려의 평양은 대동강, 전부
나는 너무 놀라운 게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강을 끼고 수도를 도읍을 정했냐 이거죠. 두 번째 내가 너무 놀라운 게 왜? 왜 내가 사는 동네에 있는 금강 부여는 서울의 한강을 못 따라먹었을까? 강줄기가 약해요. 강줄기가.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강이 금강처럼 흐르고 부여의 금강이 한강처럼 흘렀다면 수도는 대번에 부여로 내려왔다. 뭐가 안 돼가지고? 식수 공급이 안 돼서. 아, 강줄기가 굵어야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사는 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게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오. 이건 뭔 다방면으로 통해야 이거 하는 얘기지. 아,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들려요. 인물이 나오려면 강줄기가 굵어야 된다. 강줄기가. 강줄기가 굵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색강 이런 데서는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왜? 그 지역 자체가 큰 사람을 거느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거느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하,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응?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 떡과 말씀이죠. 그러죠? 예. 그러면 이 떡은 육신이 먹고, 말씀은 뭐가 먹어? 영혼이 먹어. 이 떡을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말씀을 본질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떡과 말씀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물도 강물이 있고 생수가 있다 이거요. 예. 이 강물은 어디서 와? 사대강에서. 생수는 어디서 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요. 그래서 이거는 다 찾아야 돼. 이거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그만 지금 저 물은 무슨 물이요? 우물물 저 물은 우물물 말 바꾸면 강물 샘물 저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뭐 하려니와 목마르거니와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물 저 물은 뭔 물이요? 생수 내가 주는 물 말을 하자는 영원히 몸을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산하는 뭔 물이 되리라.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구나. 물 주러 오셨구나. 생수. 그러면 그 생수가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먼 강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생수가 알고 보니까 그냥 생수가 아니고 뭐요? 에? 이게 뭐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 성령. 아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라. 가만 있어봐. 이 성령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성령. 그러니까 오늘 사람은 육신은 뭐를 먹듯 떡을 먹듯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육신은 먼물을 마시듯 강물, 샘물, 수돗물을 마시듯 영혼은 먼물을 마셔야 돼. 근데 그 생수가 뭐예요? 성령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뭐를 몰라? 생수를 모르는 거야. 내가 그 얘기요. 하나님은 나에게 일찍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게 뭐를 주셨구나? 생수를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에덴보다 더 좋은 에덴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어서? 물, 생수. 아, 물도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육신을 위한 강물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한 생수가 필요한데 그냥 넘쳐 흘러서 그래 이제 저는 그 생수가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영 형편없이 못 산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자 그 얘기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다면 왜 내가 이렇게 살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없는 그 에덴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라고 하면 돌아보자 그 얘기죠. 꼭 이북과 남한의 관계만이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돼지키면서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돼지밥도 못 얻어먹고 사냐. 하나 더 이해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어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그때 주님이 오셔. 그때 베드로에게 배울 게 하나 있는데 아주 훌륭한 건데 그렇게 안 잡혀도 그물은 끝까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거예요. 되게 포기 안 하고 주님이 와서 우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나와. 그래서 모나미가 이로 사며.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볼펜을 사서 써야 되는지 아시겠지? 꼭 모나미를 사서 써야 돼. 그 모나미가 1호 3이 그 물고기 숫자 1호 3이야. 예, 그죠? 듣고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사람들은 한 방에 153마리가 나온 걸 기적이라고 그래. 근데 몰라. 한 방에 153마리 나오는 물 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온 건 더 기적이지. 당구용으로 한 큐에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에덴으로 에덴이 회복되면 한 큐에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으로 끝납니다. 저는요, 저는 이북에서 포 쏘는 날 입대하려고 그랬어요. 제대했는데 30년도 더 지났는데 군대 또 가야 되겠구나. 예, 네, 근데 가봤자 안 받아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뭔 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예비군이라도 들어가서 다시 현역 군 복무기간을 늘린다고 하는 걸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또 군대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2년 까짓거 뭐 2년 까짓거 뭐 그냥 군대에서 또 나라 지키는데 까고 뭐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늘리든 줄이든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얘기하지 말고 순종하자는 거지. 군대 생활 한두 달 더 했다고 해서 뭐 내가 죽는 배도 아니고 에?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생명인들 못 바치겠냐 이까이까.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국민이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요. 뭔 말인지 알려 듣죠. 그래 내 새끼 귀한 것도 알지만 내 새끼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귀해. 나라가 있어야 새끼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내가 입대하면 같이 따라 들어갈 사람 손들어. 너 왜 안 드냐. 야 높이 들어. 목사님 왜 안 드는 거예요? 장로님 왜 안 들어? 다 들어봐. 안 들어 할머니. 높이 병무청에 연락하세요. 내가 없었던 역사 속에 내가 없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가 4343년 됐어. 근데 전쟁을 931번을 했어요. 5945, 5년 채 걸러기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왔던 거예요. 931번이나. 예, 다행히 1950년도에 6.25 나서 53년도에 휴전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이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전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전쟁만 나면 가만 안 놔둔. 어디든지 누구든지 쳐들어오면 막 죽여버린다. 나는 목사인데도 왜 그러나 몰라. 이게 목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게 목사가 할 얘기예요. 근데 나는 군인 목사인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외국에 부흥회를 가도 그냥 부흥회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꼭 뭐하고 온 줄 아세요? 만약에 이민 왔다고 안전지대라고 까불지 마라. 한국에 유사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들어와라 한국으로. 그거 들어올 사람 해가지고 전부 손들어 서약 받고 다녀 내가. 어? 내가 그러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징집하고 다닌다 그 말이요. 나라에서 18개월로 줄이든 다시 24개월로 가든 불평하지 말고 끽소리하지 말고 나라가 알아서 하는 일에 순종해 주세요.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하지
나라를 못되게 하겠습니까? 에? 에, 나는 다시 제대했어도 나라가 필요하다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다 한다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틀려요? 에, 에. 내가 생각해봐도 저 아버지는 다 보내면 좋겠어. 어떤 아버지? 정년하고 집에 계신 분들 어차피 뭐 집에서 마누라 눈칫밥 먹느니 그냥 군대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대상 월급도 요새는 많이 올랐더만 그려. 내가 할 때 2,000원이 채 안 됐어 월급이.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뭐 상당히 되더만 그려. 군대 메고 용돈만 쓰면 되니까 쏠쏠이요 그것도. 그것도 적금 들어가지고 목돈 해서 대대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은퇴원 저 아버지는 같이 갑시다. 오늘 여러분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건 내가 주님 떠나지 않았나 돌아보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건 내가 주님 떠나지 않았나 돌아보시고, 그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